저게 뭐죠? 저거를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 일단 저 피카소 같은 느낌인데. 일단 BTS를 알아야 부자가 되는군요. 이 시대에는. BTS야? 역시 건물이 있어야 부자인 거죠. 맞아요, 맞아요. 다 비싼 거네. 그림도 비싼 거고, 건물도 비싼 거고. 그렇죠. BTS도. 저랑? 값을 매길 수 없죠. 그렇죠. 피카소 문제. 너무 당연하시다. 소위 말해서 자산이죠. 피카소라고 하는 그림을 갖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림 값은 올라가잖아요. 그러네. 자, 저게 한 100억짜리 빌딩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서 살 수 있으신 분 혹시? 저희 중에서 가장 유력하신 분들이 가운데쯤에 앉아 계시네요. 어떻게 좀 조영형님이나 유나 씨가 어떻게 좀 건물 하나? 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저런 거에. 돈은 있으나 관심이 없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있는데 100억이 없어서 못 써요. 저도요. 사실 건물은 요즘에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건물주의의 건물주인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는 건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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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 선생님, 그 얘기를 이제 하세요. 카메라 끄고 저희끼리 따로 얘기하시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게 바로 토큰 경제라고 해요. 여러분, 토큰이 뭔지 아세요? 토큰 버스 탈 때 이렇게 넣던. 버스 시대. 버스 탈 때 안 써보셨죠? 네, 저는 그냥 그런 게 있었다라는 역사적인 이야기만. 역사적인 이야기만. 패스권 시대. 그게 이제 토큰이 왜 필요한지 혹시 아세요? 버스 토큰이? 아, 편하게 타려고. 그렇죠, 어떻게 편하죠? 동전 많이 갖고 있으면 동전 많이 필요 없잖아요. 그거 하나로 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90원이다. 그러면 190원을 동전하고 바꿔주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네. 토큰을 미리 사서 결제 수단으로 쓴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토큰은 어떻게 보면 버스를 탈 수 있는 권리, 즉 증서인 거죠, 증서. 아, 그때부터 있었네. 네. 맞네. 근데 이제 이게 토큰이 물리적인 토큰이 아니라 디지털 토큰으로 변환이 된 거야.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빌딩이 이렇게 있는데 그 소유권에 등기를 해가지고 주식화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억 개의 토큰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토큰을 갖고 있으면 100억짜리 빌딩인데 내가 10만 원어치 그 토큰을 사면 10만 원어치 주인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잖아요. 예. 그 포션만큼 나눠 갖는 거야. 그러니까 그 토큰을 갖고 있으면 꼬박꼬박 임대 수익이 생기는 거죠. 공동명의로 운영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토큰은 버스를 탈 수 있는 증서잖아요. 네. 저거는 건물의 소유권을 증서화한, 디지털로 증서화한. 그래서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요? 예. 어디? 그래요? 혁신금융서비스 중에 하나로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해가지고 토큰으로 증서화해서 3개월마다 임대 수입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게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온 거죠. 아니, 그러면 이거를 10만 원, 뭐 100만 원이 있어도 건물의 일부를 살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내가 5층 화장실 만들었어. 내 거야.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고 팔 때도 통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그 통으로 넘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토큰을 그러면은 그렇죠.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을 주고받기 때문에 뭐 취득세 이런 거 세금 안 내도 되죠. 그리고 이게 공인중개사비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빠지니까. 그리고 요즘 또 두 채를 갖고 있으면 또 세금을 왕창 내잖아요. 그런 데서부터 또 자유롭잖아요. 저건 정식 소유가 아니니까. 네, 1가구 2주택에 안 걸리는. 분산 투자가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그렇죠. 아니, 근데 또 생각해보면 반대로 내가 집을 예를 들어 갖고 있는데 20억이라고 하면 그 20억을 깔고 앉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반만 팔아서 토큰화하면 그 10억이라는 새로운 돈이 생기고 그걸 또 투자할 수도 있고 운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동화시킬 수 있는 거죠. 좋다. 그런데 피카소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거를 토큰화시킨다라는 게 약간 또 개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저거를 어떻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그 피카소의 그림에 가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50억짜리다.
그러면 그 150억의 소유권을 150개의 토큰으로 잘라서 그러면 내가 10만 원어치 그거 사면 10만 원어치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거잖아요. 예. 자신이 산 토큰만큼. 그렇죠. 미술품 같은 경우에 더구나 피카소가 막 임대로 돌아다니진 않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피카소를 보통 박물관에 걸어두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돈이 수입이 생기죠. 전시료? 아, 전시료. 아, 그죠. 그거 이제 보관료를 빼고 남은 나머지 이익에 대해서 나눠 가지면 되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림을 적어낼 수 없는 것처럼 BTS도 적어낼 수 없잖아요. 그 새로운 뮤직비디오를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100억이 필요하다. 투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1억 명이 100원씩 투자한다면. 그러니까 뮤직비디오에 대한 권리를 바로 토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개를 발행을 하는데 그러면 아미들이 다 살 거 아니야. 100원짜리니까 네. 한 알에도 살 거 아니야. 그러면 사고 나면 100억이 모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어. 토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씩 볼 거 아니야. 그러면 1억 뷰가 바로 나오죠. 와, 그러네. 그러고 친구한테 또 소개할 거 아니야. 이거 내가 투자한 네. 건데 너도 봐, 이렇게. 그러면은 그게 2억 명, 3억 명 해가지고 투자자 입고로 마케터. 그러네요. 그가 되는 거죠. 그거 엄마도 보고.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수익을 나눠 갖는 거죠. 1억 명한테. 아. 이게 예전에 영화 크라우드 펀딩 뭐 이런 걸로 돈 모아서 영화 만들고 했던 그런 게 있었는데 맞아요. 비슷하게 맞아. 근데 크라우드 펀딩은 그걸 관리하고 중간에서 누가 띄어먹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으로 이거를 관리하면 누구나 투명하게 컴퓨터가 믿을 수 있게 움직임으로 해서 되게 싸게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 토큰 관리를 전부 다 컴퓨터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컴퓨터가 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거는 사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위변자가 어렵게 되는 거죠. 유나 씨 다음 앨범 혹시 이렇게 토큰으로 발행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아, 좀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한테 가장 먼저 좀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유명하신 분도 하지만 아직 그 가수 지망생 있잖아요. 그 유망주한테 토큰으로 자금을 모집해서 오, 좋다. 서포트를 해주는 거죠. 우와. 그룹 토큰. 그래서 그룹 자체가 토큰이야. 아, 제목 이름이 시작부터 여러분의 투자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갑니다. 안녕하세요. 그렇죠. 토큰입니다. 안녕하세요. 토큰이에요. 오늘은 1720원이에요. 아, 일본에서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룹 이름이 하나는 비트코인, 하나는 이더리움 뭐 이런 식으로 코인 이름들 다 져가지고 걸그룹이 있었어요. 아, 진짜요? 걸그룹이 안녕하세요. 우리 이만불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전 국민이 예를 들어서 좋은 자산에다 다 투자하게끔 하고 네. 거기서 나온 수익을 전 국민이 또 나눠가지면 서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지 않을까요?